검찰은 이와 함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살 돈이 없다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하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은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요구에 지난 2008년 4, 5월경과 2010년 7, 8월경에 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2008년에는 김성호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이 예산관 이모 씨를 시켜 돈을 전달했고 2010년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최모 예산관이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. 당시 국정원 예산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기획관이 두 차례 모두 청와대 기념품 구입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었다는 겁니다. 최근 대질조사에서 예산관 이모 씨는 당시 돈을 받았던 사람이 김 전 기획관이 분명하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 전 기획관과 통화를 한 뒤 부하 직원에게 돈을 전달한 예산관 최모 씨도 김 전 기획관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 전 기획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10년 전 한 차례 본 얼굴과 8년 전 수화기로 들은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또 모든 국정원 자금은 기조실장을 통해 집행되는데 당시 원전 원장이 직접 예산관에게 지시했다는 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. SBS 박현석입니다.